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시험이 2020년도에 시행되는 이제 31회 공인중개사 시험이고, 오늘 이제 강의가 거기에 준비하는 이제 첫 시간이죠. 우선은 요 입문 강의니까요. 우리 진행할 그 교재 말씀드리기 전에 요 강의 일정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30회 시험은 촬영을 요 토요일에 그 강남 방문각에서 이제 촬영을 해서 그날 늦게 또는 다음 날 이제 업로드가 되었는데, 저 지금 31회 시험은 저 오늘이요. 그러니까 그 종로 방문각에서 요 진행되는 요 강의가 이제 촬영되어서 업로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진행되는 강의가 한 오늘 저녁 한 6시 전후 해가지고 이제 업로드가 되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 2020년도에 이제 진행하는 강의 일정은 그렇습니다. 이제 목요일에 노량진이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은 이제 오늘 저 종로에서 이제 강의가 진행되고, 그 내일 토요일은 이제 강남에서 진행이 되는 걸로 이제 그렇게 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는요. 요 교재는 여러분들이 그 입문서 받으셨죠? 요 입문서는 이제 우리 입문 강의에서는 이제 부교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별도로 받으신 요 입문 강의용 자료 있죠? 요 프린트물. 요게 이제 주교재가 되어서, 자, 이 교재가 중심이 되어서 진행이 될 거고, 자, 요 입문서는 이제 간혹간혹 제가 참고서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고, 요 학습 자료는 그 매주 있죠? 자, 일정 분량씩 이제 그 여러분들께 이제 추가로 이제 배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이 전반적인 공부 방법은 지금 쭉 여러분들이 진행되어 오셨죠? 월요일부터 이제 오늘 금요일이니까 어제까지 이제 과목별로 이제 공부 방법은 진행이 되었을 거고, 제가 말씀드릴 건 요겁니다. 저기 그 방문각 홈페이지죠? 그 방문과 홈페이지에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들어가서 자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이 강사진 이름이 쭉 나와 있잖아요. 어딘지 아시죠? 자 거기에서 이제 제 이름을 누릅니다. 제 이름을 누르면은 제 방이 나오는데, 그 안에 뭐 개설 강의도 있고 학습 Q&A도 있고 뭐 이제 등등 있는데, 여기서 뭐 개설 강의야 뭐 이제 이 업로드가 되는 이제 그 모든 강의가 들어 있고, 요두 번째 학습 Q&A 저 있고, 여러분들이 여기를 좀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별도로 이제 혼자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내용 생기면은 요 Q&A 자 이쪽에다가 이제 글을 올리면은 이제 제 답글이 올라가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올라갑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이제 당일에 올라가고, 자그 다음 날 중으로는 이제 보통 올라갈 겁니다. 이제 요기를 좀 활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학습 자료실이요. 뭐 다른 건뭐큰 문제. 요 학습 자료실, 요 학습 자료실에 그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자료가 다 들어 있고, 이제 오늘 이제 드리는 이제 입문 강의 자료 파일도요 여기서 별도로 그 내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1월 달에요. 자 1월 달에 이제 기본서 외에 이제 그 부교재로 이제 요약집이 또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그 배포가 되는데, 그 요약집에 그 기출문제가 들어있거든요. 그 기출문제 그 정답하고 해설 자료 파일도요. 자, 이 안에서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는 모든 자료가 자, 이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요기를 좀 활용하시면 됩니다. 뭐 다른 거야, 뭐 크게 뭐 소개 게시판 뭐이 등등은 여러분들께 뭐큰 문제, 저희 뭐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되셨죠, 여기? 여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엊그제 우리 방문각에서 진행한 이제 대구 시험 설명회에서도 제가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 보실 시험 그 일정이죠. 요 1교시 오전에 보는 이제 1교시 1차 과목이고, 요 2교시 3교시가 2차 과목인 거 아시죠?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셨을 겁니다. 그 2교시에 공인중개사법하고 요 공법하고 요두 법을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를 거고, 그다음에 3교시에 제가 진행하는 요 공간정보법, 지적법이라고도 합니다. 요 공간정보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법, 요건 이제 제가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세법 묶어서 3교시 그 시험 과목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공인중개사법 있죠? 그 다음에 공간정보법, 세법, 요게 전략 과목입니다. 2교시에서는. 그래서 자, 요 법에서 여러분들이 될수 있으면은 고득점 얻는 걸 목표로 하셔야 되고요. 이 공법하고 등기법은 그렇게 공부 효율성이 좋은 과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공부 시간을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성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점수가. 그런데 이 공법하고 등기법은 그런 법은 아니거든요. 요거는
일정 시간을 투자하면 그 이상부터는요, 점수가 그렇게 그 투자한 시간 노력에 비해서 그 결과물로 나와주지 않는 과목이거든요. 자, 요 중개사법하고 공간정보법 세법을요, 초반에 집중을 해서 자, 여기서 일정한 실력 점수를 얻어놓으면은 그 이후의 수험 생활이 훨씬 편해진다. 요거는 제가 해당 부분에서 수업 중간중간 필요한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공법하고 등기법에 여러분들이 되게 매달리고 여기서 스트레스 받는 분이 많으셔서 요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우리한테 합격증을 주는 저희 과목은요. 이 공법 등기법이 아니고 요 중개사법 정보법, 세법 이쪽에 있다는 거.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은 2차 수험 준비하는데 그 시간 낭비가 좀 없다는 거. 제가 그거 말씀을 드립니다. 요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곧바로 본론에 들어갈게요. 이 입문 강의에서 진행할 그 강의 목차는 뭐냐면은 요거 여러분들 그 교재 그 40페이지 보십시오. 학습 자료예요. 학습 자료. 별도로 드린 학습 자료예요. 그 4페이지에 보시면은 요 11월달하고 그 12월달에 진행할 저 우리 그 강의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하고요. 자, 오늘하고 2주차 수업까지 해서 어디를 보내면은 자, 1번 테마부터 5번 테마까지 정리할 겁니다. 요게 이제 공간정보법. 요게 공간정보법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부분이 이제 그 이 5번 테마까지 해서 진행이 될 거고 그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 이제 그 6번 테마부터 진행이 됩니다. 6번 테마부터 밑에 쭉 나와 있죠? 어디까지 나와 있냐면은 16번 테마 소유권 이전 늦기까지 나옵니다. 자, 이번 입문 강의는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있냐면은 여기 그 이 일반 건물 1등기 기록부터 진행되는 등기법에 해당하는 이제 그 권리 분석 부분이요. 요 권리 분석 부분 이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이게 이제 대충 이제 어떤 그 내용으로 이제 그 진행 구성되어 있냐면은 자, 우리 등기법 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요 A 소유 건물 등기부를 열면은요. 이 등기부에 이 부동산의 표시도 있고 그다음에 이 부동산의 소유자도 적혀 있고 그다음에 이 소유자가 이 건물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저당권자 뭐 우리은행, 국민은행 명의 저당권자, 전세권자, 지상권자, 지역권자들 뭐 여러 가지 권리들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 등기부의 권리 분석이 이 권리 분석 절차가 진행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등기법 진도를 들어가면요, 이 등기법 조문이 훨씬 현실적으로 간결하게 읽히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요 입문 강의에서는 요 권리 분석 쪽에 그 중점을 두어서 수업을 진행할 거고 1, 2월 그 정규 진도 있잖아요. 정규 진도에 들어가면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거냐면은 입문 강의 중에서 그 6번 테마부터 진행되는 이 권리 분석 쪽을 자 미리 먼저 그 수업을 이제 그 받고서 이 정규 진도에 들어오면은 굉장히 편리하다. 그 부분을 제가 계속 강조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요 입문 강의에서 그 용어 정리하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에 관련된 내용들까지 세세하게 다 확인할 겁니다. 여기 진행되고 나면요, 여러분들이 그 살고 있는 아파트 등기부 권리 분석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되고 나서 등기법 시작하면은 등기법이 생각처럼 또 그 어려운 법도 아니다. 그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됐죠? 자, 이제 오늘은 요 지적법에 관한 내용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부터는 이제 우리 본론입니다. 본론. 자, 시작하는 거죠. 자, 우리 과목에서 진행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5페이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업 자료예요. 자, 우리 과목에서 진행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자, 우리나라에 이제 여러 필지가 존재하죠? 자, 우리나라에 뭐 한 3,700만 필지. 이제 통계청 자료는 그렇습니다. 한 3,700만 필지가 존재하는데 그 많은 필지들이요. 그 많은 필지들, 그 개별적으로 그 필지필지의 중요한 정보가 장부에 등록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한 사람의 중요한 정보가 자, 이 가족관계 증명서나 아니면은 주민등록등본에 다 등록되고 있죠. 마찬가지로 요 한 필지 토지의 중요한 정보는 이 장부에 등록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한 필지 토지 보십시오. 뭐 도시개발 사업 지역에 존재하는 토지는 이렇게 반듯하게 생겼을 거고 뭐 농어촌 지역에 존재하는 토지는 이렇게 구불구불하고 그러겠죠. 예를 들어서 요 한 필지 토지의 정보가 이 장부에 등록되고 있는데 그 장부의 이름은 지적 공부입니다. 지적 공부. 사람의 정보는 인적상인데 그 토지의 정보는 지적상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토지의 중요한 정보인 지적상을 공적으로 기록하는 장부 여기에 등록을 한다. 여기에 등록을 합니다. 이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여러분들 자료에 적혀 있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토지의 중요한 정보를 등록하고요. 이 등록된 지적 공부는 누가 관리를 하고 있냐면은 관리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관리하는 사람은 지적 소관청입니다. 이 지적 소관청이 요 지적 공부를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적 소관청은 누구냐면은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하죠. 왜 세 명이나 되나요, 이게? 보십시오. 이 토지가 이제 어디에 소지하느냐에 따라서 관리관청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 토지가 김포시에 소지하는 토지면은요. 그 김포시청과야 이 지적 공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시장이 관리하니까. 이게 군단이 소지하는 토지라면은 군청에 가야 됩니다. 군수가 관리하니까. 군청 지적과에 가면은 이 지적 공부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그 종로에 있는 토지는요. 이 종로구청이 그 지적소관청이니까 이 구청 지적과에 가면은 지적 공부를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토지가 어디에 소재하느냐에 따라서 관리관청이 달라지니까 이 세 명을 묶어서 우리 과목은 지적소관청이라고 부르는 거죠. 지적소관청이 이 지적 공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등록하는 사람은요. 국토부 장관이고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겁니다. 아무튼 이 지적소관청이 그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내용 좀 보십시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내용. 내가 이 토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는 모든 내용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이 토지의 소유자가 들어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 지적공부는요. 이 지적공부는 이 토지에 생긴 모습, 사실관계의 기록에 중점을 두는 장부이기 때문에 이 권리관계에 대한 내용은요. 대충 적습니다. 소유자 한 명만 적고 그냥 달랑 끝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 토지의 소유자가 갑이다. 그런데 소유권만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소유권을 기초로 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소유권 외의 권리도 있긴 하잖아요. 지상권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임차권자 등등등. 그렇지만은 이런 소유권 외의 권리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등은 이 지적 공부에 등록을 안 하는 겁니다. 소유자 한 명만 형식적으로 달랑 적고 끝내버리는 거죠. 반면에 이 토지에 생긴 모습은 아주 자세하게 적습니다. 이 토지의 소재 지번, 그 다음에 지목, 면적, 경계 등을 다 적죠. 소재 지번은 뭔지 아시죠?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몇 번지, 지목 몇 번지. 그 다음에 지목은요. 지목은 28개 지목이 있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자세하게 볼 겁니다. 28개 지목 중 뭔지.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등등등. 자, 여러 지목 중에서 뭔지 적어야 되겠죠. 대, 전. 그 다음에 면적은 100제곱미터, 200제곱미터 적어야 되고 요 경계는 뭔가요? 경계. 요 경계는 요 한 필지 토지를 구획하는 선이죠. 그래서 요 경계라는 정보를 알게 되면은 그 토지에 생긴 모습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에 생긴 모습. 반듯한 필지구나. 구불구불하구나. 되셨죠? 요 정도를 적으면은 충분하죠. 이 토지에 중요한 정보가 빠짐없이 다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적 공부에 등록해서 관리합니다. 자, 그러면은 보십시오. 자, 조금 전에 이 지적 공부는 권리관계가 아니라 사실관계의 기록에 중점을 두는 장부다 이랬는데 그러면은 권리관계의 기록에 중점을 두는 장부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적 공부 등록을 선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권리관계의 기록에 중점을 두는 등기부를 하나 더 두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 등기부는 등기소 등기관이 관리를 하는 거고 이 등기부를 열면은요 보십시오. 등기부를 열면은 권리관계의 기록에 중점을 두는 거 이게 눈으로도 보이잖아요. 여기에는 소유자 한 명만 달랑 적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소유권을 기초로 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소유권 외의 권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고 저기 조금 전에 그 6번 테마 중에 6번 테마부터 이제 이 자세한 우리 권리 분석 진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나면은 이런 내용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소유권을 기초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소유권 외의 권리도 있고 이 토지 소유자가 돈을 빌린 다음에 돈을 갚지 못하면은 그 채권자가 가압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저 토지의 권리에 대해서 소유권 분쟁이 생기면은 가처분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이런 내용까지 우리가 다 파악해서 등기부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등기부는 보시면은요, 권리관계의 기록에 중점을 두려고 태어난 정부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놓으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러나 등기부에도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간단간단하게 이제 적어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거 다 기록을 하죠. 그렇지만은 요 경계 있죠. 요 경계는, 등기부에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경계는, 이 그림의 형태로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림의 형태로. 그런데 이 경계라는 선을 이 등기부에 기록하는 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등기부에서는요, 이 경계 적는 건 그냥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래도 문제는 없죠. 등기부가 태어난 목적이 이거 적으려고 태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권리관계 중점을 두려고 태어난 거니까. 자, 대충 이해되시죠? 우리나라 그 토지 관리 체계, 건물 관리 체계는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관계의 기록에 중점을 두는 지적공부, 그 다음에 권리관계의 기록에 중점을 두는 등기부,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원화. 그러면 이원화되어 있다면 장점은 뭐겠나요? 장점은 전문성을 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로구청에 들어가서요, 지적과를 찾아가면은 거기는 누가 있는 겁니까? 토지 전문가가 있죠. 토지 전문가. 그 사람들은 뭐 민법이든 뭐든 그런 건 공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에 대한 전문가들이죠. 반면에 등기소를 갑니다. 관할 등기소 가면은 이 권리 관계에 대해서 정확한 권리 분석을 할 수 있는 등기관들이 앉아 있죠.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 전문성을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서 이제 요 지적 공부에 있죠. 이 지적 공부에 일정사항을 등록하는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 요게 이제 공간정보법입니다. 요 공간정보법. 이 공간정보법 안에 지적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 지적에 관한 법률을 발췌해서 이제 우리 시험 범위로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 공간정보법을 지적법이라고 간단하게 줄여 불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지적법. 그 다음에 이 등기부의 일정상을 등기하는 절차를 규율하는 법. 이게 이제 부동산 등기법입니다. 등기법. 이 공간정보법은요, 우리가 이 3주 분량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 요 등기법은 5주 분량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요 조문도 많고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이 지적에 관한 법률, 이 공간정보법은 이 사실관계의 기록에 중점을 두는 법이어서 여기는 아주 순수한 절차법입니다. 이 조문을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도 없고요. 이 조문들이 간단 명료하고 좀 깔끔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수업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서요. 한 3주면은 충분히 진행을 할 거고, 이 등기법은 절차법이긴 해도 실체법적 요소가 다분해서요. 이 민법에 관련된 내용도 가끔씩 끼어 들어가고, 이 조문도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좀 있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어렵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는 수업 분량이 그래서 한 5주 정도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정리를 해보십시오. 자, 이제 큰 줄거리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요걸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자, 방금 전에, 이렇게 사실관계에 중점을 두는 지적공부, 그 다음에 권리관계에 중점을 두는 등기부, 이원화되어 있다. 장점은 전문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랬는데, 단점은요, 그러면 단점은. 단점도 있습니다. 불일치가 되는 문제가 생기죠. 이렇게 하나의 부동산을 여기 지적공부에도 등기부에도 등록 등기하는 바람에 그 두 장부에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 여러분들 수업 자료는요, 그 아래 있는 표입니다. 아래 있는 표. 자,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서 한번 요 내용 확인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은 요게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은 이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100번지 필지입니다. 자, 한 필지 토지고 지목은 전이거든요. 밭이요. 그런데 이 토지 소유자가 요 밭에다가 집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토지의 지목이 대가 되는 거 아시겠죠? 이거 지목 변경 사유가 생긴다. 이거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지목 변경 사유가 생겼다. 이거는 권리관계의 변경이 아니라 사실관계의 변경이잖아요. 이 사실관계 변경 사유가 생기면은 이 변경 내용을 장부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어떤 장부에 먼저 반영을 해야 되나요?
사실관계에 중점을 두는 지적 공부, 이걸 먼저 고쳐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 토지 소자는 지목 변경 사유가 생기면은 등기소 가면 안 되고요. 이 종로구청 지적과 이 지적 소관청을 찾아가야 됩니다. 가서 지목 변경 신청을 해야 되고, 요 지목 변경 신청이 적법하다면은 수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지목 변경 신청이 적법해서 수리가 된 다음에 이 땅 주인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집에 가면 되는 겁니다. 집에 가면 되고요. 뭐가 좀 거슬리냐면은 등기부가 거슬리죠? 지금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등기부상의 지목이 불일치가 되는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럼 이거는 토지소유자가 걱정할 일이 없는 게, 이 지목변경 신청이 수리가 되고 나면은 이 지적소관청 공무원이 토지소유자 갑을 대신해서 저 등기관에게요 연락을 합니다. 야, 지적공부상의 사실관계가 바뀌었으니까 등기관 너도 등기부를 꺼내서 변경 등기를 좀 하라고요. 이 등기 촉탁을 하는 겁니다. 이 변경 등기를 해달라고 등기 촉탁을 받은 등기관은 이 등기부를 꺼내서 곧바로 변경 등기를 해주겠나요? 해줘야죠. 어떡합니까? 네, 해주는 겁니다. 장부는 일치가 되는 거 보이시죠? 요 등기 촉탁 제도가 있기 때문에 등기 촉탁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 토지소자는요 지목 변경 사유가 생겼을 때 소관청만 가고 그냥 집에 가버리는 겁니다. 등기부의 기록 내용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 등기 촉탁은 그러면 누구한테 하는 건가요? 지적 소관청이 등기소에 하는 겁니다. 지적 소관청이 등기소에 한다. 이걸 헷갈리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누구다? 등기관이 소관청이 하는 거 아닌가? 난 그 부분이 헷갈리더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소관청이 등기소에 하는 거고요. 등기 촉탁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장부의 사실관계는요 저절로 일치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땅주인 입장에서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걸 보십시오. 토지소유자 갑이 이 토지를 을에게 매도했답니다. 매도. 매매 계약을 했죠. 권리 관계가 변경되는 거 보이시죠? 소유자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매도인하고 매수인은 어디 가야 됩니까? 권리관계 변경 사유가 생겼으니까 이제 이번에는 소관청에 가면 안 되고요. 소관청에 가면 안 되고 등기소를 먼저 가야 되는 겁니다. 등기소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적법하다면 역시 수리가 되겠죠? 자, 수리가 된 다음에 이 사람들은요. 매도인 매수인은 또 어디 가야 됩니까? 또 집에 가면 되죠. 집에 가면 되고요. 이번에는 등기관이 지적 소관청 공무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매수인 을 앞으로 이상 없이 완료되었다라고 이렇게 통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등기 완료 통지를 받은 소관청 공무원은 이 소유자를 이렇게 변경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소유자도 일치가 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등기 완료 통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매도인 매수인도 등기소에 가서 이전 등기를 마친 다음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집에 가버리면 된다. 그러면은 이 얘기가 뭡니까? 지금 사실관계에 중점을 두는 지적 공부하고 권리관계에 중점을 두는 등기부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바람에 장점도 있지만은 단점도 있었다. 계속 불일치되는 문제점. 그런데 이 계속 불일치가 되는 문제점을 어떤 제도로 극복하고 있나요? 등기 촉탁 제도하고 등기 완료 통지 제도가 있다 보니까 이 장부는 계속 부합되어 나간다는 거죠. 사실관계가 바뀌었을 때는 등기 촉탁, 권리관계가 바뀌었을 때는 등기 완료 통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등기 촉탁 제도는 우리가 이제 그 정규진도에 들어가서 공간정보법에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등기 완료 통지 제도는 이거는 이제 등기법에 가서 이제 자세하게 공부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큰 줄거리를 먼저 이해를 해두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는 6페이지로 가보죠. 6페이지. 6페이지에 가면은요, 지적 공부의 종류가 나옵니다. 조금 아까 사실관계에 중점을 두는 이제 장부가 지적 공부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지적 공부의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뭐 네 개의 대장, 뭐 두 개의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서요, 이 지적 공부의 종류가 7개나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할 작업이 뭐냐면은, 여기부터가 이제 우리가 중요한 본론인데,
지적 공부의 종류가 왜 이렇게 많아야 되는지, 자, 이 장부들이 이제 어떤 쓰임새를 갖고 있는지, 여기가 이제 우리 과목의 중요한 첫 출발이고, 여기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이제 다음 주 수업도요, 매끄럽게 진행이 되고, 등기의 권리 분석도 이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부터가 본론입니다. 자, 요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 장부의 종류가 왜 이렇게 많아야 되는지. 다시 갑니다. 자, 여기 한 필지 한 필지 토지마다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해서 지적소 관청이 관리한다 그랬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 공부의 종류가 한 개가 아니고 지금 방금 본 것처럼 7개나 된다. 자, 이유가 뭔지 이제 그 부분을 좀볼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그 많은 필지들 중에서 요 평지가 있겠죠? 평지? 요 평지의 한 필지 토지의 중요한 정보는 어디에 등록을 하냐면은 토지대장이라는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합니다. 이 토지대장에 이 토지의 뭐 소유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등을 다 적을 수가 있는데, 뭐는 적기가 좀 어렵겠습니까? 경계요, 경계. 경계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요 선이라는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의 형태를 토지대장에 적을 수는 없어서, 이 경계라는 그림을 적기 위해서 이 지적도라는 지적 공부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지적도라는 지적 공부. 이따가 자세하게 볼 겁니다. 요 지적도를 열면은요, 이 필지의 경계가 이 선이라는 그림의 형태로 이렇게 자세하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 동네 필지들의 모습이 한눈에 보입니다. 가시적으로요. 그럼 이 말이 가능합니까? 한 필지 토지의 중요한 정보를 토지대장과 지적도라는 그 지적 공부에 효율적으로 나누어 관리하게 되었고, 특히 지적도는 경계라는 그림을 등록하려고 태어난 지적 공부다. 이 내용 이해되시죠? 그래서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걸 보십시오. 이번에는 여기 그 임야 한 필지, 저 북한산 어느 한자락에 한 필지, 아니면 지리산의 이뭐 어느 한자락에 한 필지, 소나무가 빽빽한 요 임야 한 필지를 봅니다. 요 임야 한 필지의 중요한 정보는 토지대장과 양식이 똑같은 임야대장에 등록을 합니다. 임야대장. 임야대장에 등록을 하고요. 자, 임야도에 딸리는 도면은 요 지적도라고 얘기 안 하고 임야도라고 부르니 임야도. 자, 임야도 역시 보면은 필지에 생긴 모습이 이렇게 그림의 형태로, 선이라는 그림의 형태로 등록이 되겠죠. 임야도를 보면은요, 이 필지에 생긴 모습이 한눈에 다 드러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그 3,700만 필지는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거나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거나 어느 한쪽에는요, 반드시 등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는 반드시요. 그리고 이 토지의 이름 역할을 하는 지번을 보면은 이 토지가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인지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인지 그거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토지의 지번이 100번지입니다. 그러면은 이 토지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요 지번 앞에 산자가 붙어 있으면은 이거는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다. 그런 뜻입니다. 확인되시겠죠? 자, 그럼 이 말은 맞나요? 평지는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경사도가 가파른 이런 산악 지역의 땅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한다. 이 말이 맞나요? 맞다고 그랬잖아요, 좀 아까. 맞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탁 잘라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지적 공부의 종류가 총 7개라고 했는데 벌써 4개가 나왔습니다. 4개. 토지대장과 지적도, 임야대장과 임야도. 자, 내 토지가 어느 쪽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지번만 봐도 알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 자, 요게 4개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가요. 중요하면서 약간 어렵습니다. 자, 요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1번 토지대장, 2번 지적도, 그 다음에 3번 임야대장, 4번 임야도. 자, 4개.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지적 공부의 이름이 뭐냐면은, 경계점. 자, 경계점 좌표입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요게 이제 다섯 번째 지적 공부인데, 요거는 좀 생소하시죠? 장부 이름도 좀 생소합니다. 이 장부가 이제 그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제 그걸 보는 게 이제 그 다섯 번째 장부의 의미인데, 보십시오, 이거. 예를 들어서 있죠? 예를 들어서, 요 100번지 필지 토지 소유자가 갑이고요.
인접하고 있는 그 백일번지 토지 소자가 을입니다. 이 두 필지 토지 사이에 경계 분쟁이 생긴 겁니다. 왜냐면은 이 갑이 담장을 설치했는데 을 입장에서는 그 갑이 설치한 담장이 내 토지를 한 1m가량 침범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이의를 제기했죠. 너가 설치한 담장이 내 토지를 침범한 것 같다.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면은 경계 분쟁 생긴 거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측량기사 불러야죠. 그러면 측량기사가 뭘 들고 나오냐면은 이 두 명이 그 다투고 있는 경계가 기록된 지적도요. 이걸 먼저 들고 나와야 되죠. 자, 이 갑소유 토지, 을 소유 토지 사이에 이 경계를 가지고 토지 현장에서 다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적도 한 장하고 그 다음에 측량 장비를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측량 장비를 이용해서 이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를, 자, 지적도에 등록된 그 정확한 지적 공부상의 경계를 현실 지표상에 복원을 해줍니다. 복원을 해주는 방법은 요 뾰족뾰족한 점을 경계점이라고 부르는데 이 경계점 경계점마다 빨간 말뚝을 설치해 주거든요. 그래서 분쟁이 대상이 된 경계를 땅 위에다가 정확하게 복원하여 그 분쟁을 해결해 주는 그 측량을 합니다. 보통 현실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뭐 경계 측량 그렇게 줄여서 부르는데 이제 우리 공부할 때는 그러면 안 되고요. 경계 복원 측량이라는 정확한 표현을 써야 되는 겁니다. 경계 복원 측량을 하면은 그 첨예한 경계 분쟁이 해결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요. 이 경계 복원 측량을 하더라도 그 첨예한 경계 분쟁이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적도에 등록된 이 지적 공부상의 경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밀하지 안탑니다. 이 지적 공부에 등록된 이 그림의 경계가 정밀하지 않기 때문에 정밀하지 않은 장부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경계 복원 측량도요 그렇게 정밀하지는 않다.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냐면은 이 경계 복원 측량을 한번 시행했잖아요. 그래서 빨간 말뚝을 이렇게 설치해주고 갔습니다. 이 말뚝을 제거하고 한 하루 이틀 있다가 경계 복원 측량을 또 시행합니다. 그러면 그 말뚝이 설치되는 그 이 장소가요 약간 달라질 수도 10cm, 20cm 밀려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지가가 높은 지역, 경계 분쟁이 잦은 지역에서는요 그런 첨예한 경계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요거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지가가 높은 경계 분쟁이 잦은 도시개발사업지역, 대도시 지역은요, 이 지적도보다 정밀도가 훨씬 높은 장부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든 장부가 요 경계점 좌표도 높죠. 그러니까 이건 모르긴 몰라도요, 이 경계점 좌표도 높은 지적도의 정밀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태어난 장부다. 정밀도가 매우 높은 장부다. 이렇게 결론은 내릴 수 있죠? 이제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보십시오.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 동네가 그렇답니다. 경계 분쟁이 작고 지가가 높답니다. 그러면 소관청이 어떤 판단을 하냐면은 이 동네는 그러면 지적도만 두면 안 되겠고 한 필지마다 정밀도가 높은 경계점 좌표 도표를 비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토지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수학에 나오는 X축, Y축 위에 이 토지들을 한 필지씩 올려놓고 일단 요 한 필지 좀 볼까요? 요 한 필지 토지의 경계점 보이시죠? 1번 경계점, 2번, 3번, 4번 경계점. 직사각형 형태의 토지면은요, 경계점이 4개거든요. 요 경계점의 XY 좌표를 이 좌표 평면 위에서 읽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3,4, 5,6, 7,8 읽혀지겠죠? 그러면 읽혀지면은 그걸 적는 거죠. 보십시오. 뾰족뾰족한 경계점의 좌표를 읽어서, 등록하는 장부다. 이런 뜻이거든요. 당연히 이 장부를 열면은 XY 이렇게 구분이 된 다음에 1번 경계점은 3,4, 2번 경계점은 5,6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 토지라면은 경계점 4번을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느낌으로 보더라도요. 이 선이라는 경계를 등록하는 지적도보다는 느낌으로 보더라도 이 수치로 구성된 경계점 좌표 도표가 정밀하겠다. 그런 느낌은 오잖아요. 그래서 이 경계점 좌표 도표는 필지마다 개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보십시오. 자, 이 경계점 좌표 도표가 이제 비치된 상태에서 이 두 필지 토지 사이에 경계 분쟁이 생겼답니다. 그때는 이 측량기사가 이 지적도를 들고 현장에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때는 경계점 좌표 도표를 들고 나온다는 거죠. 경계점 좌표 도표를 들고 나와서
이 경계점의 좌표를 정밀하게 복원해 주는 겁니다. 3,4, 5,6 하면은 경계 복원 측량 성과가 정밀해지겠죠? 그 첨예하고 예민한 경계 분쟁을 해결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렇지만은 이 경계점 좌표 높부는 그 비치하는데 비용상의 문제가 있거든요. 좀 비싸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어려움도 있고 해가지고요. 우리나라 3,700만 필지 전국토에 시행하지는 않고 시골 땅은 두지 않습니다. 주로 대도시 지역, 도시개발 사업 지역, 지가가 높은 지역 그런 지역에만 한정적으로 비치를 하고 있고 퍼센트로 보면 한 10% 남짓이랍니다. 아직은요. 10% 남짓의 필지들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두고 있으니까 아직은 좀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게 2030년도까지 2030년 그러니까 앞으로 한 10년 안에 우리나라 전국토 면적의 50%까지 확대 시행하겠다 뭐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데 그건 우리하고 알 바 아니죠. 아무튼 우리나라 전국토 면적의 한 10% 정도 이제 그 경계점 좌표 높부를 두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요거 내용 되셨죠? 요거 저 내용을요 쭉 이어가기 전에 요거 좀 보십시오. 이 지적도를 봤을 때 우리 동네 지적도를 봤을 때 지적도만 봐도 우리 동네 경계점 좌표 높부가 있구나 없구나 그거 판단할 수 있겠나요? 지금 있으니까 그러고 있죠.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9페이지요. 자, 9페이지를 보시면은 지적도가 두 장 나오잖아요. 그럼 뭐 한눈으로 보더라도 자, 위에 있는 지적도는 시골 지적도 같고요. 아래 있는 지적도는 도시개발 사업 지역의 대도시 지역의 그 지적도처럼 느껴집니다. 바둑판처럼 반듯반듯하죠. 우선은 저 두 번째 지적도에 등록된 땅들, 그 땅들은 필지마다 경계점 좌표 높부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 도각선 오른쪽 아래를 보십시오. 자, 도각선은 이겁니다. 이 도각선은요, 이 테두리선을 도각선이라고 하는데, 도각선 오른쪽 아래, 여기요. 자, 이 부분을 좀 보시면은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이 도면에 의해서 측량할 수 없음. 두 번째 지적도. 이 도면에 의해서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놨죠? 요 말은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냐면은, 이 지역은 한 필지 한 필지마다 경계점 좌표 높부가 비치된 지역이기 때문에 정밀도가 떨어지는 이 도면으로는 측량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표시가 있다면은 이 동네는 필지마다 경계점 좌표 높부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반면에 자, 위의 지역도 보십시오. 시골 지적도 우리 동네인데 자, 이 시골 지적도는 도각선 오른쪽 아래 그런 말이 없죠? 이 도면으로 측량할 수 없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럼 없다는 거죠. 경계점 좌표 높부가. 그러니까 정밀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도면으로 측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동네는요. 이거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해서 지적도만 보더라도 경계점 좌표 높부의 비치 여부를 알 수 있다. 그런 단서가 있다. 이 도면은 좀 이따 더 자세하게 볼 겁니다. 일단 이쪽으로 다시 와보십시오. 지적 공부 다섯 번째 장부인데, 자, 요 개념 이해되셨죠? 요거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할 건데, 뭐 그 이상 진행할 내용은 없습니다. 예, 등록상만 더 확인할 거고요. 토지대장과 지적도, 임야대장과 임야도, 이것도 별거 아닌 게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전체 토지 중에서 토지조사사업을 먼저 한 겁니다. 토지조사사업을 해서, 이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먼저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얼마 후에 이제 임야 조사 사업을 해서 임야 대장과 임야 대장을 만들었죠. 그래서 얘들이 제일 먼저 발생한 장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발생했는데 목적은요 이 지적도의 정밀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첨예한 경계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정밀도가 높은 이 장부를 비치했고 이 장부의 원리는 그러하다. 요 정도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그러면은 몇 개 남았나요? 두 개. 일곱 개 중에서 다섯 개가 나왔으니까 이제 두 개가 남았는데 요 두 개는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가볍게 보셔도 됩니다. 요쪽으로 올게요. 자,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장부는 이름이 뭐냐면은 공유지 연명부요. 요거는 어떤 장부냐면은 자 보십시오. 요 한 필지 토지의 소유자가 갑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토지가 토지대장에 소유자 갑이라고 등록돼 있겠죠? 토지대장이 소유자 적거든요.
그래서 소유자가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이 지적도에도 이 토지의 경계가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토지 소유자가 갑 한 명이 아니고 공유 토지일 수도 있잖아요. 갑, 을, 병 이렇게 공유 토지입니다. 그러면은 공유 토지라면은 토지 대장의 소유자는 어떻게 적겠습니까? 이렇게 한 명만 달랑 적겠나요? 아니면 세 명을 다 적겠습니까? 여기를 보면서 대답하시면 됩니다. 한 명만 적나 한 명만. 여기다가 갑, 외, 이인 이렇게 적고 끝나버립니다. 그러고 나머지 두 명은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지 연명부에 공유지 연명부에 나머지 소유자 을, 병을 이렇게 나눠 적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이 공유지 연명부는 모든 필지마다 비치하는 장부는 아니고 공유 토지 두 명 이상의 공유 토지인 경우에만 비치해서 작성한 장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 공유전명부는 어떤 별도의 독립적인 역할을 하는 지적공부라기보다는 토지대장의 연속선상에 있는 부속장부쯤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땅주인을 토지대장에 다 적는 게 아니잖아요. 다 적지 않고 공유전명부에 나누어 적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이런 의문점은 좀 생기죠. 뭘 번거롭게 뭐 갑외 이인 뭐 여기다 이 토지대장 다 적지 뭘 이루고 있어. 그렇지만은 어떤 의미가 좀 있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대장은 왜 태어난 겁니까? 소유자들을 쭉 적으려고 태어난 게 아니고요. 사실관계 기록에 중점을 두는 장부인데 이 공유자가 여러 명일 때 소유자를 다 적다가 보면은요. 정작 중요한 사실관계는 뒷장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장부의 형식상 그 취지와 맞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유자 이렇게 그 기록을 하는 거고요. 공유전명부는 이제 그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됐나요? 토지 그러니까 토지 대장의 공유전명부가 딸려 있을 수도 있고 안 딸려 있을 수도 있다. 간단한 얘기입니다. 요게 여섯 번째. 그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이 일곱 번째 지적 공부는 이름이 대지권 등록부라고 하는데 자, 요거는 보십시오. 요 100번지 필지 있죠? 자, 100번지 필지 토지 소유자가 이제 뭐 갑일 수도 있고 을일 수도 있고, 자, 요 한 필지 토지가 그 토지 대장하고요. 그 다음에 자, 지적도에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토지의 소유자가 두 명 이상일 때는 모두요. 공유전명부가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이건 알겠는데, 자, 만약에 이 100번지 필지 토지에 공동주택이 들어와 있습니다.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이요. 그러면은 어떤 복잡한 권리가 발생하냐면은 보십시오. 요 101호, 201호는 소유자가 누굽니까? 이 구분 건물 소유자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은 이 구분해서 소유를 합니다. 요 101호 요만큼은 김아무개, 요만큼은 박아무개 구분 소유하죠? 그러면은 이 공동주택 밑에 있는 땅은 어떻게 소유합니까? 이것도 구분 소유하나요? 놀이터 쪽은 김씨네 거. 주차장 쪽은 박씨네 거. 주차하지 말라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토지는 비율로 소유하잖아요. 비율로. 그래서 이 구분 건물 소유자들이 토지에 대해서 갖는 권리를 우리가 대지권 이렇게 얘기하고 이 대지권의 개념은 등기법에서 1시간 동안 수업을 할 겁니다. 아무튼 그 얘기는 뒤로 하고요. 이 구분 건물 소유자들이 토지에 대해서 갖는 권리를 대지권이라고 하는데 그 대지권은 비율로 소유합니다. 1000분의 123 이런 식으로요. 1000분의 123이라는 대지권의 비율은 이 토지 전체에 미치기 때문에 이 주차는요. 먼저 하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누구나 주차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 비율이 전체에 미치니까. 대충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 공동주택 밑에 있는 땅 대지권이 미칠 때 그 대지권의 비율이 각각 건물 소유자들마다 얼만큼 배분되어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하나요? 궁금해야죠. 궁금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적으려고요. 그 구분 건물 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대지권의 비율을 차곡차곡 적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장부가 필요합니까? 대지권 등록부가 필요한 거죠. 요 대지권 등록부 이따가 잠깐 볼 건데 그 안에 들어가면요. 자, 101호 집주인. 자, 예를 들어서 신동 아파트 405동 201호 집주인은 대지권의 비율이 몇 분의 몇. 202호 집주인은 몇 분의 몇. 뭐 대지권의 비율이 다르진 않겠지만은 생략 없이 쭉 적어 나갑니다. 됐죠? 그러면 지금은 요 정도 마시면 됩니다. 이 한 필지 토지에 대지권 등록부가 비치되어 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땅 위에 공동주택이 있겠구나.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있겠구나. 그 정도 판단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요게 이제 일곱 번째 지적 공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토지대장과 지적도, 임야대장과 임야도, 그 다음에 정밀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계점 좌표도 높부가 들어와 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다 되는 거죠. 두 명 이상의 공유 토지라면은 공유점 명부. 그 땅 위에 공동주택이 올라와 있다면은 대지권 등록부까지 비치가 되더라. 자, 마지막입니다. 자, 여기 이거 좀 보고 좀 쉴게요. 여기 그 100번지 필지 토지가 있는데 이렇게요. 자, 100번지 필지 토지가 있고 자, 소유자는 갑을병 3명입니다. 자, 갑을병 3명이고요. 그다음에 그 땅 위에는 아파트 연립 또는 다세대 주택, 공동주택이 올라와 있습니다. 요 한 필지 토지의 지적 공부를 열어보죠. 뭐가 나옵니까? 임야대장이 나오진 않습니다. 자, 이거 우리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땅은요, 이렇게 건축행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이 올라와 있다. 이 말은 토지대장에 등록된 땅이다. 보십시오. 집원도 산적 없잖아요. 산적 없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토지대장이에요. 토지대장. 토지대장에 딸린 도면은 임야도일 리가 없죠. 그래서 토지대장과 지적도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지역이 지가가 높다. 경계 분쟁이 잦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지역 혹은 대도시 지역이다. 우리나라 전국토 면적의 그 10% 거기에 해당한다. 뭐가 있습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나오겠죠.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열면은 뭐가 있나요? 요 경계점의 좌표가 있겠죠. 3,4, 5,6, 7,8. 맞죠?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가 돼 있다면은 요거는 안 그릴게요. 요 지적도 오른쪽 하단에 이 도면으로 측량할 수 없다는 말도 적혀 있는 거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딸려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유지역 명부는 나오겠나요? 소유자가 한 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지는 공유지역 명부까지 딸려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지권 등록부는요? 나오니까 적잖아요. 여기 공동주택이 있고 이 구분 건물 소유자들이 토지에 대해서 갖는 권리가 있잖아요. 대지권의 비율 1000분의 123 그런 것들 일목요연하게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궁금한 건데 이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등기법에서 자세하게 보겠지만 도시재개발사업지역에서 이 아파트의 수익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판단하려고 한다.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대지권 비율 봅니다. 보통은요. 이 아파트가 30년 되어서 금이 가고 막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어도요. 대지권의 비율이 많으면요. 투자 가치가 높은데?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분양받는 아파트는 이 아파트의 구조도 보고 교통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겠지만은 재개발 지역에서 그 수익성 여부 판단할 때는 그런 것보다는 대지권의 비율이 많으면은 이거 가치가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 대지권의 비율 적는 거 있어야죠. 이거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지적 공부는 토지대장과 지적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3개가 나올 수도 있고 4개가 나올 수도 있고 5개까지 발급될 수가 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거는요. 저 북한산 자락. 자, 북한산 자락에 있는 임야한 필지. 자, 소나무가 빽빽한. 요 임야한 필지의 지적 공부를 열면은요. 자, 이거 집어는요. 집어는 산 100번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뭐가 나옵니까? 여기는 토지대장이 아니고요. 임야대장이 나오겠죠. 임야대장하고 임야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도 경계점 좌표 높은은 나올 수 있나요? 안 나옵니다.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자세하게 공부하겠지만은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라야 비치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죠. 그다음에 이거는요. 자, 공유지역 명부는 나올 수 있나요? 이건 소유자가 두 명 이상이면 나오겠죠. 소유자가 두 명 이상이면은 임야대장에도 임야대장에도 공유지역 명부가 따라 붙을 수가 있죠. 자, 마지막 대지권 등록부는 나오나요? 나올 수가 없죠. 이 토지에 대지권 등록부가 있다?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대지권 등록부가 있다? 이 땅 위에 아파트가 있다. 그 말인데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인데 아파트 올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지권 등록부도 딸려 나올 수가 없다. 그렇다면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라면은 추가될 수 있는 지적공부 기껏 요 공유점 명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요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적 공부의 총 가지수는 7개인데 자 그거를 우리가 암기 코드로 암기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고요.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토지대장과 지적도, 임야대장과 임야도, 그 다음에 정밀도를 정밀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계점 좌표등록부가 비치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유지연명부하고 대지권등록부는 그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 7개. 이해되셨죠? 그렇게 하고 이거는요. 자 지적법 우리 수업 진행되고 나면은 이 7개는 저절로 암기가 됩니다. 저절로. 저절로 암기가 되는 거지 이걸 뭐 이제 토지, 임임, 경공대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자 그대로 그냥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자 됐나요? 그렇게 하면은 여기를 좀 보십시오. 자 요거 부담스럽지 않죠? 지적 공부의 종류가 6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좀 쉬었다 할 겁니다. 그 6페이지에 보시면은 지적 공부의 종류가 7가지가 이제 정리가 돼 있는데 여기 좀 보십시오. 지금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을 묶어서 그 대장이라고 부르는 건 이해가 되는데 공유전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까지 대장의 일종으로 보는 이유는 보겠나요? 아까 보신 대로 이 공유전명부가 어떤 독립적인 역할을 하는 장부가 아니라 토지대장의 연속성상에 있는 부속장부잖아요. 이 토지 소유자가 여러 명일 때 토지대장에 한 명만 적고 나머지는 공유전명부에 그 나누어 적으려고 태어난 거니까 얘도요. 얘도 토지대장의 일부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주인이 가지고 있는 대지권의 비율이 얼마인지를 적거든요. 그래서 대지권 등록부도 자 우리 과목에서는 대장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풀이할 때 여러분들이 이 대장이라는 단어를 보고서 요거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을 줄여 부르는 약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문제가 틀려나갑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대장은 요 네 개의 지적 공부를 묶어서 부르는 통칭하는 용어다. 대장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네 개의 장부를 한꺼번에 다 떠올려줘야 이 빈틈이 없어지는 겁니다. 요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네 개의 대장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토지대장에 딸린 지적도 임야대장에 딸린 임야도가 있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경계라는 그림을 등록하려고 태어난 장부니까 이걸 묶어서 도면 그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 도면의 정밀도가 높나요? 그렇지 않다랬잖아요. 도면의 정밀도가 떨어지니까 요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비치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 공부의 종류는 총 7개인데 4개의 대장, 2개의 도면, 그리고 경계점 좌표등록부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이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언제 태어났겠습니까? 이게 연역적으로는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저 새마을 사업할 때요. 우리나라 새마을 사업할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집가도 들먹들먹하면서 경계 분쟁도 생기면서 전에는 관심이 없다가 자 우리 집 땅이 막 올라간다니까 경계 분쟁이 생기고 하면서 자 그때 생긴 겁니다. 경계점 좌표등록부가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죠. 자 되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일단은 정리를 좀 해보시면 되고요. 우리 한 저 10분 쉬었다가 이제 본론에 더 들어가겠습니다.